자, 여러분 1번 보세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문제예요. 이 문제가. 서울시 실급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듬해 이렇게 서울시 사회복지에 나온 거예요. 이건 뭐예요? 조사시찰단이 4월달이고 그 다음에 영선사가 9월달이고 똑같이 1881년인데 이 두 개의 선후관계를 알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알겠습니까? 자, 이 문제 어떤 문제인지 아시겠죠? 자, 왜 정답이 3번인지 아시겠죠? 요거 객관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알아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13번 문제. 여러분, 이 문제를 보면 여기서 갑신정변을 못 뽑아준 사람은 없어. 맞지? 갑신정변을 못 뽑아준 사람은 없어. 그런데 동그라미 1번에 정동구락부, 좀 어색한 단어죠. 자, 여러분 정동구락부는 자 나중에 아간파천을 주도한 자 소위 뭡니까? 친미파, 친러파 대신들을 정동파라고 합니다. 정동파. 알겠죠? 사실 갑신정변 당시에는 이 정동파라고 하는 세력 자체가 아예 형성되지 않았을 때야. 대체?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요건 경복궁 점령 사건 말하는 거지. 갑신정변 당시의 무대는 창덕궁이었어. 맞지? 창덕궁이었어.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요건 뭐야? 요건 이모군란이지. 이모군란 이후에 3차 수신사가 가는데 요 3차 수신사가 이제 박영효야. 박영효가 일본에 가서 자 일본 측과 차관 교섭을 자 뭡니까? 차관 도입을 교섭한 바가 있어. 잘 안 됐지만. 됐죠? 동그라미 4번에 당시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논란이 많았어요. 다 패태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자 뭡니까? 낚인 거야. 자 너희들 잘 생각해봐. 갑신정변이 3일차나로 끝났지. 원래 갑신정변 당시에 봐봐. 여기가 창덕궁이야. 창덕궁. 개화당은 워낙 소수니까 처음에 이제 뭡니까? 우정국에서 변란이 일어나자 자 당시 이제 정보가 차단된 상태로 왕과 왕비를 겁박을 해갖고 이 창덕궁 옆에 있는 어디로? 경우궁으로 왕과 왕비를 피신시킨 거야. 왜? 개화당은 소수니까. 자, 수비하기, 자, 뭡니까? 이게 좀 쉬운 곳으로 옮긴 거지. 근데 이제 그 다음날에, 이듬날에 뭡니까? 왕비가 눈치를 까고, 뭐, 거처가 불편하다. 이렇게 해갖고 결국 창덕궁으로 다시 돌아와. 창덕궁은 꽤 큰 궁궐이야. 당시에 개화당의 대책은 뭐야? 왕의 거처, 왕과 왕비의 거처를 지키는 사람은 뭐라고? 개화당과 자 그다음 뭡니까? 소수의 그 사관생도 알겠죠? 자 당시 개화당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불과 자 어디 한 30명밖에 당시 안 됐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창덕궁 경내에 경내를 수비하기 위해서 누굴 끌어들이냐면 일본 공사관 경비병력 120명 끌어들였지. 그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창덕궁 외곽은 자 여러분 박영효가 당시 직함이 광주유수부잖아. 광주유수잖아. 그래서 광주유수부 군사 1천여 명을 창덕궁 외곽 경비를 맡긴 거야. 근데 청군이 밀고 들어오니까 자 여러분 광주유수부 군사들이 뭡니까? 청군에게 완전 개박살이 났어. 그러니까 자 김옥균은 탄식을 하지. 아 씨발 글렀다. 그래서 이제 후위를 기약하기로 하지. 그래서 이제 임금과 왕비를 버리고 뭡니까? 창덕궁 북문 밖으로 뭡니까? 튄단 말이야. 알겠죠? 이때 이쪽으로 뭡니까? 청군이 밀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개화당은 이 창덕궁 북문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뭡니까? 작은 어떤 군사 충돌, 교전이 있었지. 여기에 대해서 패태란 표현을 쓰는 게 아주 이상한 건 아니지. 매끄러운 표현은 아니지만 이상한 건 아니지. 당시에 뭡니까? 청군이 밀고 들어오니까 일본군이 뭡니까? 당시에 중과부적이니까 당시에 그 일본군이 발을 뺀 거지.
그러니까 이걸 보는 관점에서 따라서 뭡니까? 일본군이 패퇴했다. 패해서 도망갔다. 중과부적이라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지. 됐습니까? 아니 1, 2, 3, 4번에서 답을 골라야 될 거 아니야. 동그라미 4번 표현이 다소 매끄럽진 않지만 1, 2, 3, 4번에서 정답될 게 4번밖에 없는 거지. 오케이 말해.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17번 문제. 이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 요거 별표 하나 쳐봐. 자 여기 있는 것 지금 4개를 하면 8개지. 요 8개 문헌 중에서 독도가 우리 한국 영토임을 입증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자. 동그라미 1번에 이범료는 관도관리사니까 이거는 독도하고는 관련이 없지. 옆에 있는 은주시청 합계는 이건 일본 측 자료인데 요거는 뭡니까? 그렇죠. 독도가 자 이런 뭐라고 이 쉽게 말하면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 이 조선 영토에 가깝다는 기술을 하고 있어. 얘는 일본 측 문헌인데 동그라미 2번에 대한제국 식령 41호 이게 앞에 16번 그거지. 그 다음에 삼국 제방지도 이것도 형광펜으로 새기래. 여기 일본 지도야. 일본 지도인데 여기는 뭐라고? 그렇지. 울릉도와 독도가 채색이 달라. 일본 영토와는 채색이 달라. 오케이 말해. 그래서 이게 뭡니까? 간접적으로 울릉도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 조선 영토임을 입증하는 지도야. 그 다음에 갑니다. 3번을 봐봐.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1905년 2월 22일 날 일본이 뭡니까? 자, 독도를 진해 땅으로 강제로 편입한 거지. 오케이 말해. 동남이 4번에 이것도 색칠하세요. 조선국 교제 심할 내탐사. 이것도 은주시청 학교하고 비슷해. 일본 측 문헌이야. 일본 측 문헌인데 이게 울릉도나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걸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자 뭡니까? 이게 내용이 있어. 오케이 말해.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사실 이 문제는 좀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 일본은 지금까지 전쟁을 하면서 한 번도 선전포고를 먼저 한 적이 없는 아주 야만 국가야. 청일전쟁 때도 일본은 선전포고 없이 청나라 군함을 먼저 공격했어. 럴전쟁 때도 마찬가지야. 자, 나중에 중일전쟁 때나 태평양전쟁 때도 일본은 선전포고 없이 먼저 공격하고 야, 우리 국제 관계에서는 소위 이제 서구적 관념에서 보면 일본 애들은 진짜 야만 국가지. 국제 관계에서는 우리 둘이 싸우는데 야, 나 너하고 지금 싸울 거야. 새끼 너 진짜 우리 말로 안 되면 난 지금 너하고 이제 싸울 거야? 라고 알려 줘야 되는데 일본은 뭐야? 일단 턱 날린 다음에 기습적으로 날린 다음에 야, 우리 지금도 싸우자. 쪽발이는 네 번의 큰 전쟁에서 계속 그랬어. 봐봐. 먼저 1904년 1월이야. 지금 이제 누가 봐도 이제 럴전쟁에 저우눈이 감돌고 있지. 엄청 중요한 거. 럴전쟁이 발발하기 한 20일 전이야. 우리 대한제국은 만약에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에 돌입해도 그 어떤 편에도 서지 않겠다는 소위 뭡니까? 그렇죠. 중립화 선언을 합니다. 알겠죠? 자, 물론 우리 대한제국이 이 중립화 선언은 개무시를 당하지. 자, 봐봐. 내가 너희들한테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했다. 럴전쟁이 내가 왜 발발을 했는지 좀 이야기 좀 조금 알아둔 게 좋아. 의화단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의화단 골 때린 애들이야. 기공 수련하는 단체란 말이야.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동학 같은 이런 신흥 종교 단체야. 기공 수련을 했기 때문에 총 맞아도 자 뭡니까 총알이 튕겨져 나간다는 애들이야 얘네들이. 중국 영화 황비영 같은 데 보면 나와. 그래서 이제 이 의화단이 뭡니까 외국 공사관 구역을 위협하면서 소위 뭡니까 반에서 폭동을 일으키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등의 8개국 연합군이 출병을 해갖고 이걸 진압을 한 거야. 이 의화단 운동을 자 뭡니까 서태후 등의 뭡니까 청나라 보수파들이 막후에서 지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열강 8개국군이 빡쳐갖고 출병을 해갖고 이제 완전히
당시 청나라를 완전히 개박살을 낸 거야. 그리고 이제 신축조약, 베이징 의정서가 체결되고 나서 8개국 군이 전부 철수를 해. 근데 러시아가 철수를 하는 척 하다가, 자, 어디? 여기는, 알지? 여기 어디? 루슨 따렌. 요동반도의 끝자락에 보면 여순, 대련. 자, 여기가 뭡니까? 누가 봐도 딱 지도를 딱 보면 여기가 졸라게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야. 특히 일본과 지금 러시아가 뭡니까? 둘 다 저기 먹고 싶어 해. 왜? 여기를 쥐고 있어야 여기는 랴오뚱반도를 장악하는 거고, 랴오뚱반도가 만주의 뭡니까? 핵심이잖아. 러시아가 이렇게 그냥 철수를 한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여순 따렌에다가 뭡니까? 여기를 조차를 하고 여기다가 막 군사기지화 시키니까 일본이 빡친 거지. 둘이 처음에는 이제 협상을 했지. 협상이 안 되니까 이제 일본은 지금 전쟁 준비를 한 거야. 일본이 유리한 건 뭐야? 세계 최강대국인 영국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여러모로 유리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지금 대한제국은 뭐라고? 전쟁이 발발할 기운이 높아지니까 우리는 중립파선을 했어. 무시당했지. 2월 8일 날 일본이 어떻게 했다고? 여기는 자 여순에서 어떻게 했다고? 러시아 군함을 먼저 공격을 해. 그 다음에 2월 9일 날 다음 날 자 어디? 인천에서 자 일본이 뭡니까? 기뢰 공격을 해갖고 러시아 군함을 격침을 시켜. 자 불과 열몇 시간 사이에 하루 상간에 뭡니까? 여기는 자 어디? 여순. 여기는 어디? 제물포. 여기서 뭡니까? 동시다발로 일본이 자 먼저 러시아를 선제 공격한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2월 10일 날 야 우리 전쟁하자 선전포고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로부터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우리 대한제국 정부를 졸라 협박을 해갖고 자 이 럴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군사 부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 뭘 체결한다고? 한일 의정서를 체결한다고. 내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할 때 이런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들어야 되는데 영혼 없이 들어. 이 문제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야.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가 들어가야 돼? 니은이 제일 빠르다는 걸 캐치를 해줘야 돼. 알겠죠? 럴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우리 대한제국은 이미 자, 뭘 선언했다고? 국외중립을 선언했다는 게 포인트야. 알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일본의 선제공격으로 럴전쟁이 발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선전포고를 했고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한일의정서를 체결했다는 것이. 알겠죠? 자, 여러분 사실은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 맞아. 손을 못 댈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 맞아. 이번 기회에 좀 확실히 좀 알아두자. 요것의 변형 문제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 핵심 뭐라고? 럴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국외중립을 선언한 바가 있다. 그 다음에 럴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우리는 일본은 우리 대한제국 정부를 협박을 해갖고 뭘 체결했다? 한일 의정서라고 하는 걸 체결했다. 이 두 개를 아는 게 핵심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25번 문제 봐봐. 이게 뭐야 이게? 을사 늑약이야. 이 탐구 자료가. 색칠 한번 해볼까? 2조. 한국 정부는 금후 일본국 정부의 중계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인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맺지 않기로 한다. 여러분들이 이걸 읽었는데 이게 을사 늑약인지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을사늑약 당시에 고종은 끝까지 자 이런 말하고 날인하지 않았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맞죠? 당시에 그러니까 대한민신보에 을사늑약이 무효라고 하는 고종의 친서가 게재되기도 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동그라미 3번은 말이 안 돼. 을사늑약 이후에 통감부가 설치됐는데 통감부가 관리하는 행정용 어세를 을사늑약에 찍었다는 건 이건 말이야 막걸리야. 이게 좀 잘못된 겁니다. 이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쌤하고 그 40번 문제 보세요. 이게 내가 지금까지 좀 어려운 문제야. 이게 이런 거지. 이거 이런 게 좀 필요하단 말이야. 알겠죠? 이 추론, 해석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가장 결정적으로 힌트가 뭐야? 두 번째 줄에 비록 글을 배우지 못하였으나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양반 출신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평민 출신이라는 거지.
자, 그다음에 1907년 겨울에 차도선 등과 함께 뭡니까? 의병을 일으켜 전투를 벌였다. 됐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3번을 봤더니까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다? 홍범도, 김좌진 등이 되겠지. 자, 동그라미 1번에 삼포수들을 모아서 의병을 구성했다. 이게 이제 홍범도의 활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있어. 13도 연합의병, 13도 창의군은 양반 유생 중심이었고 이들은 뭐라고? 평민 출신 의병장을 어떻게 했다고? 13도 창의군, 13도 연합의병에 포함시키지 않았단 말이야. 당시에 의병운동이 가지고 있는 한계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싸우면서 목숨 걸고 싸우면서도 우리는 양반, 너네는 쌍놈, 이런 식의 어떤 구분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이게 의병운동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4번은 지금 정황상 홍범도와 어울리는 게 아니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어려워. 약간 이제 약간 뭡니까? 아주 초보적인 어떤 추론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글을 배우지 못하였으나 이걸 통해서 아, 양반 유생 출신 아니겠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를 까주면 이게 아마 신돌석이나 그 다음에 뭡니까? 홍범도 같은 그러니까 평민 출신 의병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저 평안도 사람이래. 그러면 이건 아마도 자 여러분 뭡니까? 신돌석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제 홍범도가 아닐까. 근데 동그라미 3번 선택지가 있어. 그럼 홍범도 확실하네. 홍범도가 삼포수들을 규합해갖고 의병을 자 뭐 구성했대. 뭐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봤어. 근데 동그라미 4번 봤으니까 13도 창의군 양반 유생 중심이란 말이야. 평민 출신 의병장을 배제했단 말이야. 자, 이 문제는 지금 뭡니까? 홍범도와 어울리는 지문, 선택지라고 볼 수가 없지.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6단원인데 이제 근대문물의 수용인데 여기서는 이게 의외로 좀 지저분합니다. 여기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지금 안 해도 되니까 나중에 우리 기타 특강 중에서 절대연도 특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절대연도 특강은 솔직히 정치 쪽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화나 이렇게 뭡니까? 문화 쪽에 가보면 되게 애매한 게 있어요. 만세보가 1906년이라고 하는 걸 애워야 될까? 애워야 됩니다. 동양철식 주식회사가 1908년이라고 하는 걸 애워야 될까? 이 연도 애워야 됩니다. 이건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야. 명동성당이 1898년에 준공됐다 애워야 될까? 애워야 됩니다. 덕수궁 석조전이 1910년이다 애워야 될까? 애워야 됩니다. 알겠죠? 원각사라고 하는 최초의 서양식 극장이 1908년이다 애워야 됩니다. 이거. 근데 그게 많지가 않아. 한 열댓 개 돼. 근데 보통 혼자 공부하는 공시생들은 이게 판단이 안 돼. 동학농민운동 틀리는 사람 어디 있어? 갑신정변 틀리는 사람 어디 있어? 너희들이 틀리는 건 이렇게 문화 쪽에 너저분화가 틀린다. 왜? 킹가민가 한 게 많아. 실제로 이렇게 기본서나 서브노트에 보면 되게 많아. 아, 이걸 해봐야 되나? 그냥 이거 그냥 설마 이걸 내리? 기출문제 풀었더니 떡 순서 나이를 내고 있어. 애워야 될 거, 애우지 말아야 될 거 딱 정해주는 게 내가 수업시간에 늘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안 되면 그 절대연도 그 프린트라도 보시면 돼요. 우리 카페 공개돼 있으니까. 자, 여러분 갑니다. 이거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애워야 되거든. 가해가 화폐정리사업이 1905년이지. 나가 뭐야? 만국우편연합이 이게 1900년 대한제국이야. 1900년이라고 하는 걸 애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냥 대한제국만 알고 있어도 돼. 대한제국에서 만국우편연합에 가입했다. 1900년이라고 하는 연도를 알면 더 좋겠지만 그 다음에 달을 보세요. 대종교 1909년에 창시됐지. 그 다음에 라는 만세보 천도교가 자 동학이 천도교로 개편된 건 1905년 그 다음에 이듬해 1906년에 천도교계 기관지가 국한문체로 뭐라고? 만세보를 창간을 했다는 것이.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뭐예요? 순서대로 하면 만국우편연합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화폐정리사업 그리고 나서 만세보 그 다음에 대종교가 제일 늦죠.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짜증이 확 나지.
선생님 이거 뭘 외워야 되고 뭘 외워야 되지? 자, 나중에 이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도 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내공이 올라갔을 때 저런 거 뭡니까? 실제로 들으면 딱 두 강이야. 두 강. 50분짜리 딱 두 강이야. 프린트 봐도 몇 장 안 돼. 딱 그 정도만 보면 돼. 알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미리 앞서서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 조금 어려워. 왜? 치사반사하거든. 전형적인 말장난이지. 동그라미 1번. 광무개혁이야? 갑오개혁이야? 갑오개혁 때, 제2차 갑오개혁 때 고종이 손수 치어서 반판게 뭐라고? 교육 입국 조서야. 맞나? 동그라미 2번. 배제, 이화. 자, 여러분 뭐라고? 경신, 숭실. 이런 게 다 뭐라고? 1880년대에 설립된 기독교 계통의 외국인 선교사가 설립한 기독교 계통의 사립학교가 맞아. 여러분 3번 왜 틀렸어? 이거 유경공은 대신에 살짝 뭐라고 넣어야 돼? 원산학사라고 넣어야 돼. 유경공은이 아니라 원산학사라고 넣어야 돼. 자, 여러분 이 문제가 치사반사한 건 동그라미 4번 선택지 때문이야. 여기에 뭘 빼야 돼? 서전서숙을 빼야 돼. 서전서숙은 1906년에 이상설이, 자, 여러분 북간도의 용정에 설립한 해외 최초의 민족학교야. 그걸 빼야 된다고. 이 문제가 치사반사 문제라고. 알겠죠? 그런데 8번 정도의 문제는 있을 수,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13번 보세요. 여러분 이 문제가, 자, 이 문제가 이게 진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안 되는데 기상직만 이런 문제를 내. 노량진에서 제물포 구간에 이게 전차가 아니라 기차로 고쳐야 된다. 알겠죠? 야, 봐봐. 쌤, 전차하고 기차가 다릅니까? 다르지. 이 둘 다 쌤 열차라고 부르면 됩니까? 열차라고 부르면 되지. 모양은 뭐야? 기차 한 량 한 량 한 량이 이렇게 줄지어가 있으니까 이걸 열차라고 부르면 되지. 이 기차는 뭐야? 증기기관이라는 거지. 석탄 떼 갖고 칙칙폭폭 하면서 가는 거지. 얘는 뭐라고? 전기줄에 의해서 전기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지금 그러면 우리 지하철 1호선의 원조가 뭐야? 지하철 1호선이 전철이잖아. 이게 원조죠, 이게.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운행이 된 게 1899년에 한성전기회사에서 어디에서 어디 그 구간? 서대문에서 청량리 구간에 전차 운행을 했지.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의 기차는 언제야? 1899년에 노량진에서 제물포 구간에 뭐라고? 경인선 철도지. 오케이, 말해. 이 문제가 틀린 거는 다른 거 없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봐도 선생님 1, 2, 3, 4번 다 맞는 것 같은데요. 손 우리 게시판에 1년에도 지금 몇 번씩 올라와. 선생님 이 문제 아무리 봐도 저는 해설을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해설을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틀린 이유는 이거야. 전차가 아니라 기차라고. 알겠지?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또 몰라. 또 해설을 봐도 못 쓰면 좀 모르겠는데요. 어쩔 수 없어. 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끊어가.